투자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나눠 놓는데요. 보통 3년 이내를 단기로 보고요. 뭐 그 이상을 뭐 중기,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을 장기로 이제 봅니다. 물론 요 분류는 조금씩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3년 이내 요거는 주로 이제 유동성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기간이 확정돼 있고 원금도 보장이 되고 이자도 확정이 되는 그런 이제 예금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들은 중기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을 투자 상품에 운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뭐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뭐 그런 주식의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주식시장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냥 오르기만 하고 내리기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주기가 뭐 1년일 수도 있고 뭐 3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높았을 때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낮았을 때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주기를 타서 틀림없이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자금이 1년짜리 자금인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오르기 전에 이때 돈이 필요하면 어때요?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회복하는 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좀 기간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단기 자금보다는 중기나 장기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상품 같은 경우는 저 상품은 이제 비과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세법에 보면 이제 10년 이상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보통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저런 비과세 상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가입할 때 이제 저런 장기 상품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